무엇이든 신통방통 장신. 만사해결 단신. 에게 물어봐. 투 쓰리 포. 궁금하면 물어보살. 무엇이든 물어보살. 자, 무엇이든 물어보살. 이번 한 주도 우리 시청자분들 잘 지내셨겠죠? 네네네. 드라마를 좀 몇 개 봤을까요?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. 그래도 뭐 많이 보잖아요, 드라마. 이번 주에 바쁜 주여서 못 봤어요. 자, 오늘의 출연자 근황뉴스는요, 그 제대로 된 만남을 위해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던 캐디 이미숙 씨의 소식입니다. 자잘자잘한 좀 사기를 제가 좀 많이 당했어요. 날린 돈이 얼마야? 2천 넘지 않을까요? 2천? 남의 말 다 믿고 이러고 살면 어떡해. 아, 그래서 결혼정보업체를 가입을 했는데 그거를 더 연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.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항상 신중하고. 우리가 일단 연장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. 그렇죠. 뭐 열심히 네. 살다 보면 저는 인연이 꼭 생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예. 이분이 우리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들었나 봐요. 그래서 주 6회 하루 2번 라운딩을 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. 예. 몸은 힘들어도 네. 금전적인 게 또 통장에 딱 나중에 확인해 보면 네, 네. 또 행복의 지수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다음 순서입니다. 익명 보장 고민 타파 미니 문물보 시간입니다. 출연까지는 좀 고민이 되지만 보살들의 냉철한 의견을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코너. 자, 오늘의 사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학교 1학년,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. 애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그 누구보다 굴뚝 같은데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체벌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. 아이들은 아빠, 나 영어 잘하고 싶어. 영어학원 보내줘. 프리즈. 아빠, 나도 장훈이처럼 미술 잘하고 싶어요. 미술학원 보내주세요. 한 달에 200만 원이 그냥 학원비로 나가고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한두 달 다니다가 아빠 장훈이 피아노 배운대. 나도 피아노 배울게. 아빠 피아노 학원 보내줘. 왜 자꾸 내 얘기를 피아노? 이렇게 변덕을 부립니다. 거기에다가 얘들아 밥 먹자. 얘들아! 엄마 아이씨 이번 한 판만 하고. 아유. 야 당장 밥 먹으러 안 가? 아유 그것들을 진짜. 이렇게 힘들다고 집에 오자마자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는 꼴을 보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손이 열받아요. 부들부들 떨립니다. 네. 사실 예전에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손바닥에 피가 날 때까지 때려가면서 훈육을 심하게 했었거든요. 자꾸 때리면 아이들 반항기만 더 심해진다고 요즘은 체벌도 안 하고 꾹 참고 있습니다. 작년에 비해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정말 힘든 요즘. 단지 애들이 배우고 싶다는 말에 없는 형편으로 보내주고 있긴 한데 쉽게 실증내고 힘들다 투덜거리니 정말 화가 나 미칠 것 같습니다. 체벌했던 아빠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화가 나는 저.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다스리고 아이들하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?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체벌을 이제 하시면 안 돼요. 하시면 안 되고 체벌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건 잘못된 거고 타당한 체벌은 있진 않거든요 사실은. 그래도 안 나오셨네 내가 보니까. 사실 아이들이 보내달라면 부모 입장에서 다 보내주고 싶죠. 애들이 부침성기 끝까지 못하니까 아빠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지금. 그러니까 뭐 인내심 있고 책임감 있으면 뭐 애들이겠습니까. 어른이지. 주변 친구들 의견도 좀 많이 듣고.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걸 교육을 해야 된다고요.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냐면 아이들하고 약속을 해야죠.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다니다가 그만둔거나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학원이든지 아빠는 안 보내준다. 정말 그렇게 다니고 싶으면 열심히 다녀라. 그렇죠, 그렇죠.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말에 이제 책임을 지게 그렇죠. 하는. 그래서 좀 인내심도 기르고 뭐 책임감도 기르고 이런 방식으로 좀 교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남은 고민도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. 데이빗 용, 투자 회사 대표, 변호사도 하고 물어보서 투자하고 싶어요. 돈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? 조금 있어요. 건물이 몇 개가 있다고? 싱가포르 6개 있어요. 총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, 규모가? Maybe US dollar? 100억 뭐 이 정도인데? 오 마이 갓. 나는 여사친이 연락 와서 이제 같이 마약하자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
하다 보니까 우울증은 더 심해지고 환청도 좀 많이 들리고 중추신경을 좀 흥분하는 약물이라서 자살 충동도 좀 많이 들고 자살 시도도 많이 했었고 자수를 하게 되었는데 판매자들이 이제 또 나도 나가면 마약 더 싸게 준다 다시 또 마약에 손을 댄 거죠. 땡기지 말고 그렇게. 네네. 이름? 홍민기입니다. 38입니다. 뭐해? 공공기관에서 운전원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. 운전? 무슨 일로 왔어요? 이제 한 살 한 살씩 먹어갈수록 너무 이제 연애를 못 하고 있는 게. 아 아직 솔로야? 네. 그래서 나름대로 소개팅 많이 하고 공회도 하고 있는데 소개팅 나갈 때마다 다 까요. 가까워요. 왜 그러지? 네. 키도 크고 나쁘지 않은데 왜 그러지? 하고 싶곤 했는데 다 까였어요. 한 번 이제 뭐 100일 정도 만난 친구는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. 다 까이고. 결혼 상대를 찾겠네, 그러면 사실은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단순 연애가 아닌 그렇죠. 결혼을 그치? 염두에 두고 만나. 그런 거 부담스러워서 여자가 그냥 연애를 하고 싶은데 자꾸 결혼 얘기하는 거 아니야, 민기가?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약간 억울한 거죠. 그러니까 진짜 까인 이유가 문자가 와? 네, 그 저는 그 장문의 카톡이 정말 노이로 제가 있어가지고. 오, 야, 뭐라는 이유가? 이제 한 번은 낮에 만나서 요새는 이제 뭐 바로 밥 먹지 않고 차 마시고 마음에 안 들면 뭐 헤어지고 뭐 그런다대요. 몇 시에 만났어요? 3시에 만났어요. 3시에 만났는데 진짜 밥 안 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치르면 바로 튀려고 3시에 만나는구나. 그렇게 해서 단가를 까인 적도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차 마시고 한 1시간, 2시간 마시고 제가 물어봤어요. 앞에 산책로 있는데 걸으실까요?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호감이 있었거든요.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정장 치마에 정장 구두 있잖아요. 높지도 낮지도 않아요. 결혼식 갈 때 그런 식으로 했는데 홈케이크 가자고 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도 저한테 어찌 됐거나 좀 더 만나볼 그런 건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오해를 하지 남자 입장에서 좀 걷고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. 그래서 3시에 만나가지고 한 9시, 10시에 헤어졌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애프터 신청은 그 다음날이 이제 출근 날이어가지고 근데 바빴어요. 그래서 제가 점심 먹을 때 이제 연락을 했거든요.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. 근데 이제 까였어요. 근데 왜 까였냐? 연락을 늦게 한 거래요. 그러니까 애프터가 늦었다. 오. 너는 왜 까였다고 생각하니? 솔직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진짜 자책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뭐 이유가 없어. 이유가 없다고요? 그냥 너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어서 까인 거야. 다음 얘기 좀 한번 했어요. 작년 말이 12월이면 이제 분위기 좋은 때잖아요. 연말이고 이 친구 두 번 만났어요. 두 번을 만났는데 자기가 먼저 말을 못 해요. 동갑이니까 너무 불편하대요. 오케이. 나도 그래서 제가 막 술 못하는 거죠. 뭐 그 친구가 막 계속 놀리고 뭐 해서 분위기가 더 좋았거든요. 그래서 마침 다음에 만날 그 타이밍이 뭔가 딱 이분날 만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크리스마스 이분날. 그래서 그 즉시 했는데 만나자고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. 뭐 밥 먹는 거 뭐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. 근데 3일 있다가 이제 청소하고 있는데 또 장문의 카톡이 이제 온 것 같아요. 막 횡설수도 한 거예요, 답이. 그래서 이게 대체 뭐야? 그래서 미안한데 좀 확실히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냥 친구 같대요. 어제부터 엄마랑 동생이 감기 기운 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왔더라고. 아무래도 이번 주 토요일은 못 만날 것 같아. 내가 연말이라 너무 정신이 없고 누굴 만나거나 하는 게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서 미안해. 연말 잘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 라고. 끝. 엄마가 아픈데 갑자기 연말이라 바쁘고 뭔가를 이렇게 막 남긴 거예요. 그래서 나갈 때마다 다음에는 무슨 이유로 까이나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, 진짜. 이분은
두 번 만났다고 그랬잖아. 저 이 친구는 두 번 만났죠. 처음 만났을 때 뭐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. 조명의 문제.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칵테일 바에서의 또 아리까리한 느낌. 경우가 있어. 아,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 그래 일단 한 번 더 보자. 한 번 더 봤는데 두 번째 봤을 때 결정을 한 거야. 꽝. 3번 패스하고 4번. 아 3번 있는데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? 짧게 얘기하세요. 하고 싶은 거 다 해. 진짜 민기야. 아니 민기 하고 싶은 거예요. 아니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이때는 진짜 사귀는 줄 알았어요. 얘기만 하면 사귀는 줄 알았어요. 아니 직장 동료였는데 어느 날 이제 회의 때 야구 얘기하다가 저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. 원래는 단체 관람을 가려고 했어요. 근데 이제 어떻게 다 바쁘다 해서 나가는 거예요. 안 된다고. 근데 야구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둘이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누가 봐, 눈치가 아무리 없는 저여도 누가 봐도 아 너도 나 좋아하는 거.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면은 이 사람은 욕 보이는 거구나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아, 좋아. 물론 이제 그 즉시 바로 얘기는 안 하고 그렇지, 그렇지. 세 번째 만났을 때 그때 영화를 봤어요. 영화를 보고 이제 나오는데 아, 밤 11시인데 우리 카페 같은 데 갈래요?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,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. 아, 나 진짜 오늘 꼭 할 말이 있다. 제가 그때 다짐을 하고 있어요. 왜냐면은 이 사람 평소에 옷차림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또 블링블링하게 입고 나오신 거예요. 진짜 사람 지하철역에서 막 걸어오는데 너무 그분만 보이는 거야, 막 그냥. 그래가지고 심장이 막 와, 막 이게 막 이렇게 됐었잖아. 그래가지고 오케이, 나 오늘 날이구나. 무조건 얘기해야 돼. 오늘 무조건이다. 근데 저는 그냥 직장 동료 그냥 그 편하게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막 이러는 거예요. 갑자기. 그래서 저 그날 집에 안 들어갔어요. 너무 충격이 먹어서 그거 한 잊어버리는데 한 4, 5개월 걸렸거든요. 울었어? 그냥 울었는데 전화가 왔어요. 괜찮니요? 속으로 그랬죠. 네가 팀 괜찮겠냐고. 네가 팀 괜찮겠냐고. 근데 그렇게는 얘기 못했지. 못했죠. 아, 뭐래? 아, 예, 괜찮아요. 하고 전화 끊고 착해. 착해. 야, 이거 근데 건 바이 건으로 너한테 이게 뭐냐, 이게 뭐냐 가르쳐주기도 좀 지치거든? 일단 나머지 에피소드는 다 듣고 우리가 한꺼번에 얘기할게. 예. 다음 아니, 그리고 얘기. 이제 뭐 아니 그분 성격 되게 좋으시더라고요. 티키타카도 잘 되는 것 같고 되게 귀염귀염하시고. 또 있어? 다 됐어? 완전 지금은 애프터 성공했어요. 심지어 집에 가는 길 했어요. 내가 장문의 카톡을 너무 싫어요. 제가 진짜 그놈의 장문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 진짜. 엄청 많은데? 왜 중심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죠.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한 달에 수입은 어떻게 돼? 실수령액 한 220 정도? 220? 네. 지금까지 뭐 좀 모아놓은 건 있어? 막 많지는 않은데 이제 연금저축 계속 한 10년 정도 부었고 쓸 수 있는 돈 한 예, 한 몇천 모았고. 지금 집은 어떻게? 혼자 살고 있는데 그냥 월세입니다. 왜 그런 것 같아?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봐, 네 스스로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건 어떻게 보면 말은 그냥 거침없이 하는 것 같고 티키타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좀 약간 핵노잼 같은 느낌? 넌 지금 핵노잼이라고 그랬잖아. 너는 네. 오히려 네. 말은 네. 재밌는 추격격. 제가요? 38년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. 그러니까 그거는 네. 핵노잼이라서 까이는 게 아니야. 그냥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, 네 스타일이.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, 네 스타일이. 근데 그거를 네가 애써 부정을 하니까 이 모든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. 어? 네. 봐봐, 한번 생각을 해봐. 처음에 만났어. 네가 뭐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가도 네. 그다음에 또 너도 집에 가서 생각할 거 아니야. 보고 나서 네, 하죠. 아, 그 사람이 이런 게 좋고 뭐 미래도 그려보고 뭐 여러 가지. 걔네도 그래. 어?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봐. 너 38에. 어? 네가 뭐 모아놓은 것도 없고.
버는 건 뭐 뻔히 나올 거고 네.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 어? 네. 또 하나는 우리가 딱 봤을 때 네가 인상이 외모가 나쁘거나 이렇진 않아. 그런데 반대로 네. 막 또 호감은 아니야. 어? 살짝 눈도 날카롭고 무서운 눈이고 무서울 수 있어. 그다음에 너 지금 부정교합 있잖아. 네. 어? 이거 이거는 고민입니다. 고민이지. 고민인데 그거를 내가 볼 때 굉장히 신경 쓸 것 같아. 진짜로 이건 내가 너한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 이것만 얘기할게. 네. 내가 예를 들어서 얼굴이든 뭐 다른 게 안 되면 다른 뭐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어? 수근이처럼 뭐 겁나 갑자기 뭐 그 사람 재밌게 해준다 이것도 아니잖아. 그러면 정말 뭔가 몸도 좀 매력적으로 만들고 네. 여러 가지 뭐 교정도 하고 노력을 해야지. 아무것도 없이 나는 나쁘지 않은데 왜 자꾸 까이지. 이거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. 운동도 해서 몸도 좀 마르고 헤어스타일도 한번 관리를 받아보고 아까 선녀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한번 가서 상담 받아보고 눈도 성형외과 가서 쌍꺼풀 같은 거 한번 하면은 다 바꾸는 눈이 더 커지면은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이랑 눈 아니 예를 들면 그게 근데 중요한 거는 민기야 요즘에 사람 관상이 인생을 바꿔놔. 맞아. 미팅 횟수를 줄이고 소개팅 횟수를 줄이고 됐어. 난 준비 안 될 때까지 쓰잘데기 없는 돈 쓰지 마. 그런 거 다 아끼고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 한번 들어가 보고 딱 해서 변화하는 내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라.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. 알겠습니다. 민기의 연애 운, 그동안 뭐 까이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, 앞으로의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민기의 미래를 보여주십시오. 이거 봐봐. 여행 가자. 신혼여행 아니야. 네. 너 공항 근무하지? 네. 봐봐, 다 나오잖아. 소름 돋지 않니? 공항에서 누구 만나나 보네. 사내 연애 하나 보네. 공항에 예쁜 분들이 또 얼마나 많아. 그러니까 너를 딱 그 저 운전하시는 그 얘기해서 민기 씨 키 185에 장난 아니야. 그 민기가 그 민기라고? 몰라. 자기 관리 했나 봐. 지금 뭘 해야 되겠어? 자기 관리. 하러 떠나야지 빨리. 응원할게 민기야. 알았지? 그래.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. 아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네. 화이팅. 화이팅. 네,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교정도 좀 생각해보고 최대한 저만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. 정성어린 조언 깊이 생각해보고 다른 홍민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홍민기.